어트리뷰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HTML의 어트리뷰스는 속성이죠. 속성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때의 어트리뷰트과 의미가 같습니다. 엘리먼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라고 간주하고 그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HTML에서 이 엘리먼트, HTML 이 문서죠. 이 문서 엘리먼트의 속성을 언어가 US English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때 attribute의 명칭은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equal 기호를 주고 그리고 값은 이렇게 기업 인용 부호로 둘러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물론 소문자로 적습니다. 예를 들어서 paragraph의 속성들 중에 titl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. 그 속성에 이렇게 값을 주어주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여기 올리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툴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. 다시 보겠습니다. 나타나죠? 이게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. 즉, 엘리먼트를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보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속성들, 어트리뷰트 그것을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A라고 하는 엘리먼트는 어떻게 되나요? A는 태그죠. 태그고 그리고 주소 속성은 href입니다. 하이퍼레퍼런스죠. 속성의 명칭은 이러하고 그 값은 이렇게 인용 부호로서 둘러싸서 표현을 표시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 엘리먼트를 어떤 기능 가지게 되나요? 우리가 클릭했을 때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죠.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미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태그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 엘리먼트죠. 이 엘리먼트의 속성값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소스 파일의 위치죠. 그리고 넓이와 높이 이러한 속성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즉 그러니까 어떤 엘리먼트들이 어떤 어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는지는 HTML 프로그래밍,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. 다 익히고 잘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.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. Alt라고 하는 attribute,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드렸죠. 인용 부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인용 부호가 빠졌잖아요.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모양이란 말입니다. 이것도 빠져있죠.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거. 싱글과 더블 쿼터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? 막 적당한 것을 쓰면 됩니다.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.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음영이 생기죠. 이것도 이런 이미지에 다 속성값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음영이 생겨라고 속성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. 어트리뷰트의 명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그런 속성들이다 하는 거죠.